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네. 이게 본인은 네. 일단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상분이 얼마 안된 거에 얼마나 됐어요? 이번 4월요. 4월 그래. 올 4월.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데 내가 딱 상분이 먼저 느껴져. 아, 상분이 귀엽네.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이름을 얘기 못하니까 본인이라고 할게요. 네. 지금 뭔가 이동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동, 이사를 갈지 아니면 뭔가를 이동이 뭐 옮긴다, 뭐 이런 네. 이동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남자 문제. 남자 문제라고 그러는데? 남자 문제? 사람, 뭐, 남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본적 없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봅시다. 하시는 일이, 그냥 본인 가게예요? 네, 가게 하고 있는데 이동하신다고 했잖아요. 가게 빼놓은 지좀 됐는데 안 나가서 그거 어떻게 될지 그런 것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게가 네. 1층이 아닌가 봐요. 2층? 네, 2층이요. 2층 이렇게 네. 보여. 올라가는 복도가 되게 작네. 좁아요, 올라가는 공간이. 그거에 대해서 막 좁다 느낀 적은 없는데, 뭐,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요. 왜? 일반적인 근데 건물. 입구가 다른 데보다는 좀 작은다. 작다라고 해요. 작다. 좁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비해서는 작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 근데 새로 옮겨지는데도 2층으로 보이는데? 저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원래는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4월쯤에서 제가 너무 많이 아프고 해가지고, 원래는 그때쯤만 해도 막 되게, 빨리 빼고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것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무당의 기운이 아니라 이게 좀 이게 조상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람들 손님들의 손을 만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했구나 뭐 이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어쩔 때는 해. 아, 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떨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조상을 많이 타서 그래요. 조상을 많이 타는 거고 지금 어쨌든 간에 4월 달에 돌아가셨으면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본인은 몸으로 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상문이라고 해요. 상문이 들어오면 일단은 집안 상문이라 해도 안 맞는 사람, 이제 사주, 이게 사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12갑자, 12갑자 생이 돼서 충이 끼고 안 맞는 사람들은 염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같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라고는 저도 몰라요. 그 기운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계속 아플 수도 있고, 뭐 내일 당장 안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상문이 풀려 나가야 안 아파요. 그리고 2층.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지만 본인이 상문을 탔기 때문에 문전이 답답하고 오는 손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 근데 본인네 내가 계속 지금 이쪽이 굉장히 막 마비되듯이 막왜 눈알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빠지는 것처럼 아프거든. 이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건 본인이 그렇게 아파서 내가 이걸 받는 건지. 한쪽만요? 저는 양쪽 다 미쳐버려요.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아. 저는 그냥 두통이 막 돌아버릴 정도로. 오늘 좀 괜찮거든요. 그러면 혹시 본인네 집에 누가 이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뭐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 있어요? 몰라요. 그럼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면은 뭐 머리 쪽으로 수술하신 분도 없고? 저희 고모 살아 계신데, 아직 아니 돌아가신 분 중에 혹시 머리 돌아가신 쪽으로 분 중에 모를 모르겠어요. 수 있겠다, 나이가. 그래서. 근데 그런 영향인 것 같아. 이게 아무튼, 이게 사고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수술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쪽 한쪽이 진짜 뭐 함몰되는 느낌이에요. 막 빠개지는 것처럼. 그걸. 지금 고모가 그 수술을 받으셔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되어 계신데, 그또 내력이 있을 수도 그렇지. 있다고 내력이 생각이 있을 수 드네요. 있어. 왜냐면 지금 이게 이쪽이 한쪽이 완전히 그냥 왜 이렇게 우리가 맞은 다음에 얼얼대는 막그 아픔 네네. 그것처럼 아프거든. 근데 본인도 인간 고생도 해야 되고요. 인간 고생. 평생요. 내 사람이 없어. 네, 맞아요. 사람을 뭐 이게 뭐 직원을 쓴다고 해도 뭐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보면 진짜 맞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올해 좀 치이고 초에 할아버지 상상하고 저 이제 심리적으로 몸으로 다 오니까 이 일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딱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다 접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저 가게는 또안 빠지지 풀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일단 상문이 먼저예요. 뭔가를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진호기를 안 해드렸어도 그런 효과가 올수 있고, 만약에 진호기를 하면 상문을 다 풀거든.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와요. 근데다가 본인은 또 내가 그랬잖아. 조상. 이게 죽은 사람들을 많이 타요. 탄다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손님 중에도 뭐 똑같이 지금 우리 집에 온 것처럼 나한테 온 것처럼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왔다 가면 본인도 아파요. 그 이유는 모르는데 어떤 특정 손님들 오면 한번 막 손님을 보고 나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그게 하루 이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뭔가 지금 답답하고 이사가 안 되고 가게가 안 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운도 지금 많이 떨어질 때예요.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침체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내려앉는 운이야. 집에 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할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라. 전쟁 났다고 집 안에 있으면 살아나? 그건 아니지.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피해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면 다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피해갈 줄을 아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애기 하나가 보이거든. 네, 이제 여기. 태어나서 뭐한두한살두살 이렇게 된 애기, 그 애기 죽은 게 보여요. 왜 본인한테 그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전혀. 저번에 이 5월 달에 제가 갔던 곳에서도 여쭤보시는 거여서 응용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적은. 본인이 아닐 수도 있죠. 엄마. 엄마는 나이가 너무.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 뭐 낳기 전이라든지 낳고 나서라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낙태가 아니라 사산, 죽은 아기를 낳았다든지 그렇게. 근데 뭐 똑같이 나왔으면 똑같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보이니까 지금. 그건 무조건 직계 가족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 직계가 아니더라도 들어와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본인은 좀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답답하고 막힌 거는 상문이 제일 커요. 사람에 대이는 거는 타고나길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답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을 이제 사람을 많이 부딪히거나 이런 거는 차라리 직업을 지금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많이 겪는 일을 해야 돼. 그렇다고 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갔어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힘든 거는 문제를 찾았잖아. 뭐 때문에 그런지. 내가 아까 앉자마자 이제 돌아가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찾았잖아. 뭐 본인한테 그게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 이유들이 안 좋게 하려고 아픈 게 아니라 그 표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왜 주신데요? 본인이 그런 쪽으로는 좀 잘 타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게 보면 무서움도 많이 타야 되고 맞아요. 무서움도 많이 타야 돼. 근데 뭐 쉽게 보면 우리 같은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무당들도 조상을 남의 조상을 타고 싫고 그러잖아. 또한 신을 느껴야 신을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도 우리 같은 이 영적인 제자의 부분하고 좀 많이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층도 마찬가지로 2층은 뭔가가 그냥은 안 나갈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이제 좀 비방을 하든지 뭐 네. 이렇게 나가는 매매 비방을 하든지 뭘 해서 좀 내보내야지 그냥은 안 나간다 그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누군가가 무당이 왔다 갔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요? 그런 기운이 보여요. 무당이 왔다 가서 뭘 한 거예요? 저희 가게에?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하기 전에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볼 때 거기에 막걸리가 보이거든요. 막걸리 문간에 그러면 뭔가를 했다는 거겠지? 모르겠어. 그 전에 가게가 10년이 있으셨던 분이라. 이제 뭐 그 전에 분이 많이 믿고 그래서 했던 터면 본인도 해서 해야 편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찾아서 해결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가게가 많이 안 나가도 8월까지 버텨보고 그냥 뺄까도 싶거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가게를 올해 차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차리는 게 나은지 저는 조금 오래 쉬고 하고 싶긴 한데 근데 내가 한 2년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아, 이제 깔았는 맞아. 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년은 차라리 뭐 내가 내장사를 했다가 하더라도 좀 뭐 남 가게에 들어가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든지 좀 넘어가셔야 돼. 네네. 지금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많이 까먹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이동하고 새로 개업하고 그러는 거는 좀 미루시고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상문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지금 본인 운이 많이 내려가는 운이기 때문에 네. 뭐든지 뭐 벌리고 확장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다른 거는 지금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성씨가 어떻게 돼요? 성씨 사씨 사? 사
20분 탁, 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글문, 공부. 네. 공부줄이 학력이 좀다 좋은 집안이에요, 위로. 몰랐어요. 저희 엄마, 오빠가 공부 잘하셔서 대기업에 오래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는 여자잖아요. 여자라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여자는 공부를 했어도 엄마는 뭐 시집을 가기 때문에 뭐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집그 엄마 쪽집집 쪽이 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저 어떤 학업이나 공부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높은. 저희 엄마 건강이 저처럼 거의 엄마가 체질이 비슷하거든요. 올해 좀 많이 아파하는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요? 69년생. 음력 1월 23일. 1월. 23일 음력이요. 69년생. 엄마는 이유 없이 아파요. 이유가 잘 없죠. 근데 뭐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프다고 계속. 엄마도 수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고, 엄마는 작년까지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올해 유독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그거는 엄마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반복되는 얘기 하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려니까 좀 엄마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인은, 상문을 좀 풀어놓고, 가게, 이제, 이동하고 이런 거 조심하고, 근데 사람을 좀 많이 조심하시고, 네. 특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들어올 것 같은 문제인데, 남자로 인한 문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로 마중에 써도 직원들도 그렇게 믿을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벌려주는 것보단 손해가 더 많아요. 맞아요. 놓치는 게더 많다 그래요. 그리고 와. 터는 모르겠어요. 8월 달이라고 했는데 8월 달에 가기에는 손해가 좀 많아. 손해수가 좀 나온다 그래.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예요.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좋은 데 가시라고 한 번쯤은 뭔가를 풀어보는 게 답인 그게 것 같아요. 굿 얘기하는 거꼭 아니에요? 굿이에요. 꼭 굿이 아니더라도 뭐 상문을 푸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왜냐면 일단 뭔가를 해보고 내가 안 아픈 게 좋은 거지. 계속 아픈 거보단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아프다 보면 진짜 내가 병이 있어서 아픈 건지 나중에는 분간이 가요. 이게 안 가. 내가 아픈 건지 아니면 뭐 내가 뭐가 타서 아픈 건지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해놓고도 아프다 하면은 의학적으로 힘을 빌어봐야 되겠지만 했는데 머리가 안 아파. 그러면은 이 영향이 더큰 거지. 그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아팠다 이런다고 보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맞는 게또 병원 가도 저는 아파서 달려갔는데 이유 원인 불명이래요. 그래서 또 그날도 아 허탕 쳤구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내가. 네. 그 이유는 이게 아마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딱히 뭐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 건강에 손좀 한번 봐봐요. 손금 한번 보게. 왼손. 저쪽 줘봐요. 누구야? 이게 뭐냐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씨야. 김씨 줄로도 있네. 신을 받았다가 내모신 분. 어느 집안에서요? 김씨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김 씨는 저희 아빠 쪽이고 엄마가 외할머니 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하셨거든요. 모르겠지만
신을 받았다 내모신 분. 네, 우리 저희 외할머니 살아계세요. 그 벌이 커요. 엄마 쪽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이렇게 캐고 들어가면 엄마가 아픈 이유가 있겠죠. 그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신벌전이에요. 엄마는. 근데 왜 저희 엄마 할머니? 할머니가 했어도 그거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건강 조심해야 돼요? 많이 조심해야죠. 아 진짜요? 네. 뭐 몇 살 이런 건 없어요? 이유 없이 아픈 게 몇 살이 딱 정해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뭔가를 해보지 않고 아프다 안 아프다 이게 내가 진짜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병이 아니라면 다른 데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신의 벌. 그것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풀 수는 있죠. 근데 힘들죠 이거. 힘들어요. 헐. 그래서 본인하고 엄마는 조상에서도 그런 게 있고 신의 벌전도 있고.